이번 시간은 OS에서 사용하는 AO드릴 스몰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의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O드릴 스몰 사이즈 세트 구성으로는 몸체, 쉴드, 에스핀척, 드릴척, 키, 드릴비트가 있습니다. 스몰 사이즈의 몸체는 혼합형이 아닌 나누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몸체를 먼저 연결해 줍니다. 쉴드를 배터리 입구에 장착하여 컨타미네이션을 방지합니다. 서큘레이팅 널스는 컨타되지 않도록 배터리를 넣어줍니다. 쉴드를 서큘레이팅 널스가 제거하면 입구를 닫고 돌려주어 잠급니다. 작동이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드릴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드릴척은 네 종류로 드릴비트를 사용 가능하게 해줍니다. 오른쪽 두 종류는 본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나머지 두 종류는 뼈에 박는 스크류 연결을 위해 존재합니다. 스크류 연결형의 파워가 좀 더 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가장 작은 드릴척은 입구가 작기 때문에 같은 회사의 좀 더 작고 얇은 드릴비트를 사용 가능합니다. 위 사진 속 기구는 에스핀척이라고 하며 에스핀을 사용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드릴비트로 2.5, 3.2, 4.5mm의 드릴비트입니다. 드릴비트 길이를 읽는 방법은 끝에 0, 2.5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고 2.5mm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에스핀척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양쪽에 프레스라고 써 있는 부분을 누른 채로 척을 장착합니다. 점의 개수와 숫자가 있어서 에스핀 사이즈에 맞게 돌려주면 됩니다. 위에 사진처럼 점 개수마다 장착할 수 있는 핀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돌려줄 때는 입구 부분을 뒤로 누르고 점에 맞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점의 모양이 화살표에 맞게 오도록 해야 합니다. S핀을 꽂고 S핀 척의 쇠 손잡이 부분을 잡아당겨 고정하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드릴이 작동됩니다. 이번엔 드릴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톱니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삼각형 모양의 입구가 드릴비트를 가운데로 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드릴척과 드릴비트를 잡고 튕겨나가지 않도록 키를 시계 방향으로 조여주면 확실히 잠깁니다. 정확히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드릴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드릴비트가 중앙이 아닌 다른 곳으로 물린다면 사방으로 흔들립니다. 드릴의 사용을 끝낸 후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프레스 부분을 누르고 돌리면 됩니다. 몸체를 분리할 때는 보시는 것처럼 동그란 두 부분을 동시에 누르면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AO 드릴 라지 사이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성품은 비슷하나 차이점이 있다면 몸체가 혼합형이며 리머척이 두 개 있습니다. 리머척은 일반적으로 사용하진 않으며 RPM이 다른 척에 비해 약합니다. 특징을 나열하면 IM 내일용으로 IM은 인트라메줄라로 골강 내 사이즈를 넓히기 위해 사용됩니다. S핀 척을 이용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라지 사이즈 드릴도 이전 스몰 사이즈 드릴과 마찬가지로 쉴드를 설치하고 배터리의 모양대로 넣어줍니다. 쉴드는 서큘레이팅 널스가 가져갑니다.
마개를 닫을 때는 그림에 있는 동그라미가 교집합이 생기게 넣어주고 엇갈리게 하여 고정합니다. 그후 마개의 동그란 부분을 잠금으로 가게 하여 고정합니다. 드릴 모드로 바꿔주고 작동해 봅니다. 몸체의 헤드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 노란색 부분이 튀어나오면 척을 장착하고 장착하면 자동으로 잠깁니다. 에스핀 척에 장착 가능한 핀의 사이즈가 보이고 이때 화살표에 맞게 입구의 앞부분을 손으로 밀어넣은 상태로 움직이면 수치 변경이 가능합니다. 쇠의 손잡이 부분을 잡은 상태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용을 완료했다면 이전에 설치했던 방법의 역순으로 해제합니다. 라지 사이즈 드릴에서 드릴척 장착법은 스몰 사이즈 드릴척의 장착법과 같습니다. 드릴의 사용이 끝난 후 배터리를 분리할 때는 마개의 끝이 잠금 해제 그림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고 동그란 점끼리 교차되도록 하여 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쉴드는 재멸균을 위해 절대 버리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배터리는 멸균을 하지 않기에 절대 멸균을 금지하고 따로 충전하도록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